제복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깨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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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이미 월별 운세 올라가 있어서 월별 운세는 보셨을 분들이 좀 많고요. 못 보셨다면 꼭 봐주세요. 자, 일단은 어머나, 아베크로제님, 아 감사합니다. 또 추첨, 아이고 제가 또 일단 특별히 또 감사 인사도 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서저블님 추천해 주셔서. 근데 저는 제 방송 보면 되게 부끄러운데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자 지금 이제 화면 보이실 텐데. 병술월이 지금 10월 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흘러간 걸 보시게 되면 10월 17일까지랑 그다음에 17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까지예요. 그리고 20일부터 해서 11월 한 7일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입동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더 추워집니다. 실제로 해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부분이고요. 여기까지는 술월이에요. 술월이고 이 17일부터 20일까지 기간은 짧지만 정화가 살짝 들어와서 힘을 주고, 이제 20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무토가 들어와요. 지금 현재는 신금이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끝나가는데, 신금 사련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디지털처럼 제가 딱딱딱 끊어지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그 힘을 주는 글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일단 오게 되고, 그다음에 무토가 오게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기한 게, 그, 해결이 안 됐던 3주 동안 좀 애를 먹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저희 집 앞에 누가 치워주지 않는 그 고철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3주 동안 계속 좀 싸웠거든요. 근데 그거 치워졌어요. 좀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의 역량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한참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실 거예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저희가 1년에 운을 뽑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일을 뽑잖아요. 그 다음에 주 단위로 운세를 또 올리고, 뭐 별자리 운세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타로 운세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확실히 1년 운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월 단위, 주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일 단위를 보시려고 들어오신 거는 맞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다음 연도 운세거든요. 이 다음 연도 운세가 언제냐면, 지금 제가 무시무시하다는 이 경자년을 겪었잖아요. 경자년이 끝나고서 들어오는 게 이제 신축년이에요. 근데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에 천간에서 노는 그 기운이 을경합의 이 금기운이에요. 양금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제가 무시무시하다고 표현한 건왜 그러냐면, 신축년에 신금이 무섭다는 뜻이 아니고, 얘는 병신합의 태음적인 기질인 천간에서 노는 오행이 수예요. 그래서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축하다는 거예요. 축축해. 이 지지의 축축함보다 천간에서 노는 기운 자체가 축축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좀더 힘을 내야 되고, 앞으로 5년 주기로 좀더 저희가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큰 일들이 닥쳐올 텐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두들겨 맞아야 되는 수순이 있어요. 집안에서 두들겨 맞든지, 사회에서 두들겨 맞든지, 그게 이제 신축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제 갑목을 시작을 할 텐데, 말씀드렸지만 20일까지 해서 살짝 정화가, 그리고 20일부터 해서는 11월 7일 입동까지 무토가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은, 아, 여기 지금 필기가 아마 안 보일 텐데, 밑에다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여기가 갑목구간이에요. 자, 항상 그러듯이 갑목부터 진행을 할게요. 뭐, 뒤에서부터, 개수부터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좀 준비하고 뭐, 읽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채팅방 분위기를 좀 보면서,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입니다. 갑목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월요일이 19일이고, 을미일이죠? 그 겁재가 일단 천간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미토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이죠? 여기서 정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미라는 것은 임묘지의 환경이 돼요. 주변 사람들, 이 겁재라는 것은 내가 기다려줘야 되고 한 팀이 될수 있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업자, 또 같이 일하는 내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좀 이제 그 연락을 주고받는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오늘은 웬만하면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날이에요.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옆에 사람들이 다운돼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거나 뭔가 무뚝뚝해 보인다거나 월요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표정이 좀 차갑거나 말을 좀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표정을 갖고 있으시면 거리를 두시는 게 좋고 거의 이날은 정적으로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정적으로 흘러가는 하루가 될 테니까 기운과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의욕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윤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님 오셨어요. 안졸리나 졸림? 아, 네. 닉네임 되게 특이하신 분도 오셨네요. 아, 네. 맑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용희님 안녕하세요. 일일이 인사 못 드린 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대충 체크했고요. 자, 어쨌든 월요일은 양간 입장에서 봤을 때 정적인 하루다. 이게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신일과 정묘일 계속 흘러가겠습니다. 이제 20일부터는 천간 기운 자체가 조금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그 학업이라던가 나한테 이제 윗사람에 해당하는 기운들, 이 기운들이 20일부터는 살짝 진행이 더뎌질 수가 있거든요. 큰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이제 병신일을 볼게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식상의 식신, 그리고 관성이 들어왔죠.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임묘지 환경이 지나고 나서 그쵸. 병사묘, 신유술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얘는 이제 그 금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체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3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자축이 되면 이제 거꾸로 신체 에너지가 목기운이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일씩 묶어서 이렇게 끊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화, 수, 목 이렇게 봤을 때 신유술의 이 신은 제가 아까 편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체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랬는데 얘는 절지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 유는 바로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갑목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 뭐, 병화 입장에서는 아니고, 정화 입장에서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혹시 그런 댓글이 올라올까봐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무술일이잖아요. 역시 위아래 천간지지 모두 재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편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오는 날이 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제 양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부터 보게 된다면 식신이 들어왔는데 갑목일간 분들께서 절지에 놓이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어떤 새로운 할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가게 문을 닫는다거나 혹은 회사를 드디어 화요일날 퇴사 통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개인에 따라서 그냥 하루의 운이니까. 그럼 21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정관으로 들어왔고 요라는 환경지가 태지라고 했잖아요. 무기력하고 또 무기력하다는 것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본인이 일단 떨어지고 또 주변에서 내 일을 좀 가져가 줬으면 하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정작 또 본인에게 어떤 일이 떨어지지 않아서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 수요일은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그 식신상관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식운이 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입장에서 특히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화요일은 내 자식, 내가 이제 키우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야 하는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21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죠. 뭐 나쁜 거는 아닌데 제대로 된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게 뜬구름 잡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요일은 어떤가? 무술일이잖아요. 재성이 들어왔고 천간에는 편재고 편재는 내가 거머쥘 수 있는 돈이라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활동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양지이기 때문에 나한테 술일은 양지라서 좀더 느긋하고 또
평소보다는 이 화요일, 수요일에 조금 버겁고 내가 의욕이 떨어졌다면 이제 목요일은 조금 올라갑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이 양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감옥인간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 편제라는 거는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그동안 계속 일면양심 이렇게 좀 잘해드렸던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도 될수 있고 아니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볼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어떤 도움이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중에서 마지막 날이 23일 금요일을 보시게 되면은 정제인 기토가 들어왔고 해 같은 경우는 해자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해는 또 생지예요. 장생지. 이 갑목 입장에서 보면 겨울에 오히려 갑목을 힘이 있거든요. 그럼 신체 에너지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 정제는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재성, 나의 젖줄기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일 장생지에 놓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일진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어떤 일적인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화요일에 아까 퇴사 얘기를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무작정 그만두신 분들 혹은 회사에서 밀려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어떤 소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나쁜 일보다는 길한 작용이 더 많고 좀더 좋은 일들, 연락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서포터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천간에 경금이 들어왔죠. 경금은 여기서 편관이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관이 되겠죠. 자일은 목욕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주말이잖아요. 근데 주말에 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편관이 들어왔고 갑목 입장에서 목욕지에 놓인다 그러면 목욕지라는 것은 다른 운을 내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 기운을 밀어내는 작용도 해요. 근데 안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얘는 이제 불안정한 환경이거든요. 토요일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이 되라고 어떤 조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조언이 불편하게 와닿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내가 나답지 않은 어떤 불안정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 이게 경금이다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월운이나 일운, 월운이나 뭐 연운처럼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루로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내적인 부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일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이건 이제 정관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축일 같은 경우에는 관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갑목 입장에서. 그러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남편이 될수 있고 또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을 하시게 된다는 어떤 환경적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떤 실수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서류 계약을 한다거나 어디 이제 외부에 통화를 하게 되셨는데 그 일에서 자기가 믿었던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쓸려 다니는 거죠.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경험의 어떤 미숙함 때문에 올 수도 있는 일이고, 또 관대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적인 일에서 어떤 실수가 일어난다거나 손해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측이 됩니다. 또 다행히 이제 토요일에 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어떤 데이터를 하신다거나 외부에 나가서 뭔가 즐길 거리를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일과 축일에 자신의 신체 에너지를 쓰기에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판단이 듭니다. 자, 채팅방 좀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럼 앞에 영상들을 조금 봐주세요. 이 방송 자체가 지금 처음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갑목분들, 제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흐름을 살펴봤는데, 목요일이 좀 아무래도 신중해지실 걸로 예상이 돼요. 목요일이 양지에 놓이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눈치를 많이 보게 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을목 진행을 해볼게요. 네, 카메라를 조금 숙이겠습니다. 채미자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을목입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죠. 네, 을은 비견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미는 뭡니까? 재성입니다. 여기서는 편재성입니다. 일단 비견과 겁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한솥밥을 먹고 함께 일을 하거나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살펴보자면 그런 부분인데, 겁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경쟁을 하고 내가 뺏고 뺏기고 이런 걸로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고, 가치는 가는데 한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 그게 겁재거든요. 그래서 겁재는 소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견이나 겁재나 소통을 합니다. 근데 겁재는 단지 기다려줘야 되고, 비견은 기다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을목 입장에서, 이 을일간 입장에서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미래에 놓였습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까 갑목에서 얘기 드렸던 음포태로 봤을 때 양지에 놓이게 되거든요.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실제로 나에게 어떤 밥을 사려고 한다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흐름이 월요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을목분들은 월요일부터 막 뭔가 힘을 쓰고 내가 추진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받아도 돼요, 이날은. 내 에너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또 다운돼 있었고 생각도 많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좀 받아도 된다. 받아도 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계셔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덜 해도 되고 덜 애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2일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병화, 정화가 화수 이렇게 연달아 들어오죠. 병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관입니다. 상관식신 어떻게 구분해요라고 또 질문을 주신다면, 여기서 을은 음이잖아요. 간단하게 여기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상관하고 식신을 여러분들 볼 때, 여기 상관에서는 음양이 달라지면 상관이고요. 이 식신 같은 경우는 같은 음간이나 음의 지지가 오게 되면 이거 식신이라고 해요. 그럼 정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식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 신금, 유금이 오죠. 지지에. 신금 같은 경우는 관성은 관성인데 정관이 되는 거고, 유금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신은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태양의 절, 이렇게 되겠지만, 을목 입장에서는 반대로 운동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르게 기재를 해요. 이게 12운성을 보시는 방법이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살짝 좀 적어 드릴게요. 저랑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명리종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옛날 책 중에. 거기에 나오는 거를 보셔서 음간 입장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이 명리종종 방법을 보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방법을 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저는 일진을 적거든요. 카페에 계속 일진을 적으라고 말씀도 드려보고, 음포테로도 해보고 양포테로도 해봐요. 실제 저는 음간 기토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거든요. 일단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춰봅니다. 그걸 임상이라고 하고, 양포테로 일진을 뽑았을 때보다는 제가 음간일 때 음포테로 뽑았을 때가 훨씬 잘 맞았어요. 실제로 365일 뽑아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음포테로 보통 해석을 하는 거고, 이걸 정식으로 무조건 맞다, 100% 무조건 이 이론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은 없어요. 언제든지 양포태가 맞으면 양포태 이론을 갖다 붙일 거예요. 왜냐면 맞춰야 되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일진, 또 운세를 보는 거니까.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20일부터는 이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 무토 구간으로 바뀌는 거고, 신정무로 흘러가니까 정화 구간이 끝났고 19일쯤 해서 20일부터 해서 11월 7일 입동까지 무토가 이제 힘을 쓸 텐데, 여기서부터 병신일이죠. 화요일은 정관이 이 원숭이 신이 되고,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꾸로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는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 음간 같은 경우는 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아까 전에 그 상황하고 달라지죠. 아까는 절태가 반대였고요. 갑목할 때. 여기서는 태절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도 이제 제 운세 영상 올리면은 이제 이거 따라가기 벅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천간에는 화요일에 상관이 들어왔고, 을목일간 분들께서 여기서 봤을 때 태지다. 태지라는 것은 절태양의 태지잖아요. 상관은 내가 거머쥐는 일이에요.
나의 어떤 그 사업성, 말하시는 어떤 언변을 뜻하기도 하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셨을 때 내가 낳은 자식에도 해당이 돼요. 식상이다 자식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운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일진이냐? 내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이는 부분인데 결과물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하시는 일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좀더 정신을 바짝 차리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서포트를 받아서 팀 단위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20일 이날은 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양간하고는 다르게 양간 같은 경우는 절태양일 때확 드러나는데 음간들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좀더 밀어붙이려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상관이 들어오고 태지에 놓인 이날은 을목일간 분들께 좀더 예민하고 예리하고 또 본인에게 어떤 일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좀더 바짝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네, 이덕이님 안녕하세요. 네, 맑은새님 안녕하세요. 계속 개인적인 질문만 하시네요, 맑은새님. 예, 지금 제가 채팅방을 자주 볼 수는 없는데 개인적인 질문하셔도 지금 바로 답을 못 드려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21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이제 식신이 들어왔고 을목일간님들 입장에서는 절지에 놓였어요. 하시는 일이 이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했던 일이 잘안 돼서 하다 하다가 노력하다가 안 돼서 내가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기존 일을 아예 접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보류를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유라고 하는 글자는 12운성으로만 제가 얘기를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는 입을 뜻해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입을 뜻합니다. 그러면 입 위에 불이 켜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유일이잖아요. 음간들은 조금 더 참아요, 양간들보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끌고왔던 일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은 추진하는 날. 절지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건데, 양간보다는 생각을 이렇게 좀 많이 했다는 거죠. 생각 많이 하고 하다가 결국 수요일날, 이 회사는 안 돼! 이러면서 어떤 거래처와의 관계를 종료를 하고, B라는 회사 쪽으로 방향을 틀수 있어요. 그럼 20일 목요일은 어떨까요? 무술일. 천간지지 지금 보시면 오행이 똑같이 들어왔죠? 재성입니다. 재성이고, 정제에 해당이 돼요. 천간지지 모두 정제입니다. 그럼 술이라는 것은 을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진술충미 중에서 고지이기도 한데 12운성으로는 저희가 임묘지라고 그래요. 병사매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임묘지는 사지에서 이미 내줄 거다 내주고 물러난 거예요. 물러난 거고 음간 입장에서 을목일간에서 정제가 들어왔는데 내 입장이 임묘지에 놓였다. 그러면 정제는 활동성이거든요. 무조건 뭐 월급이다 돈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활동성이 외부에 가는 이 활동성이 움직이지 못하고 막힌 거예요. 그러면 임묘지라 그러면 내가 꼼짝을 못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간이기 때문에 양간보다는 유리해요. 똑같이 막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구설수가 계속 집중이 된다거나 이게 술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을이라는 것은 글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나선형의 운동을 해서 그목 운동을 하는 일간이거든요. 언제든 힘든 상황이 생기면 뚫고 나가려고 이렇게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튀어나올 때 똑바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선 운동을 해요. 나선 운동하는 것처럼 무술일에도 최대한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는 재성운동 쪽으로 아무래도 흘러가다 보니까 이 을목일간 분들께서 굉장히 좀 에너지 소모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활동에 막히지만 나는 좀더 분투할 것이다. 이게 이제 목요일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23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해일입니다. 기토는 여기서 편재에 해당이 되고 해수는 드디어 이제 보시면은 인성이 해자 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얘는 정인입니다. 그러면 해는 여기서 사지입니다. 아까 병사매의 사지를 언급드렸었는데 사라는 거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사고
현재가 들어왔는데 을목일간 분들께서 사지 환경에 놓였다는 것은 그내 육친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도 될수 있고 윗사람들. 내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계속 모시려고 했던 그막뭐 지사라면 그렇죠. 지사라면은 본사에 있던 어떤 본부장님. 이 정도 관계는 될것 같아요. 꼭 육친으로 봤을 때내 아버지다, 시어머니다 뭐 이렇게 현재 육친에 맞춰서만 볼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고 모시려고 했던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들의 분들이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이날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어그러진다거나 또 면접일을 잡았어요. 어떤 분의 소개로 인해서.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이 이날 면접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일이 틀어져서 이게 보류가 된 것도 아니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 어떤 대기를 타야 하는 상황. 도움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빨리 접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이 사지 환경이 든 금요일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재는 정재보다 큰 활동성이기 때문에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목요일에 비해서 어떤 하는 일에 대한 방해 작업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막힐 수가 있거든요. 지지에서 막혀요. 그래서 목금토 중에서 가장 방해 흐름이 많은 것이 금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경자일이 들어왔어요. 이날은 정관 경금이 들어온 부분이고 자수잖아요. 자수면 여기서 편인이 됩니다. 그리고 해자축의 자이기 때문에 여기선 병지에 해당이 돼요. 자, 정관이 들어왔고 을목일간 분들께서 병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잖아요. 을이 잘 자르려면 적당한 금균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일진을 보는 거니까 하시는 일이나 사업 혹은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남편이 되기도 하고 남자분들 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목일간 분들께 이게 자식이 돼요. 이제 뒤에 일요일에 신축일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얘도 이제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편관이고. 예, 그래서 토요일 운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입장에서 내 자식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뭐 병원에 간다거나 약국에도 갈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걸 반대로 또 여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 될 수도 있죠. 남편분들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토요일에 약국을 가신다거나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혹은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싱글이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하는 일 사업성에서 금요일에 분명히 잘 일을 하고 퇴근을 하셨는데 토요일에 전화가 들어와서 뭔가 일이 꼬였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전산장애가 났다거나, 그래서 토요일에 긴급 출근을 하신다거나, 일을 해도 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이제 25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편관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신금이니까. 그럼 축일은 뭐냐면, 여기서 재성이죠. 편재입니다. 그럼 축은 을목일간에서 보실 때 쇠지거든요. 쇠라는 것은 천간에 들어온 글자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걸럭 제왕 쇠에서 힘이 있다는 부분인데, 음간 같은 경우는 관대에서는 힘이 있는데, 이 쇠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을목일간 분들께서 이 운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주말이긴 합니다만, 이 신금이 들어와서 예리해지고 예민해지고, 나를 자극하는 글자가 들어와서, 축일은 또이 금기운의 그 창고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떨어질 수 있는 쇠지라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내 신체적인 에너지는 계속 이번 주주 내내 일요일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도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독설을 하거나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날이 돼요. 토요일, 일요일 둘다 그래요. 자, 그럼 채팅창 한번 보고 그 다음 일간 또 넘어갈게요.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은 없네요. 계속 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갑을병정 순서로 가니까 이제 다음 일간 병화를 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적으면 좀잘 보이실게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화면 좀 볼게요. 이게 잘 보이실까요? 왼쪽 밑에 적으면 될것 같아요. 네, 잘 보이시나요? 19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여기까지가 정화가, 그리고 여기까지부터 해서 11월 7일까지 무토가 힘을 줍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을미일이죠. 일단 목이 들어왔으니까 천간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고, 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천간지지로. 우리는 하루에 운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미는 사오미의 미라서 사오미 때는 병화가 굉장히 왕성할 때예요. 그리고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네, 무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 거는 제가 운세 방송할 때 엄청 기계적이었잖아요. 그냥 보고 읽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했었어요. 오늘은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조금만 조정할게요. 자, 을미일 볼게요. 을미일. 19일 월요일은 병화분들께서 이제 딱 출근을 하시자마자 보실 텐데, 요즘 병화분들 엄청 바빠요. 어느 정도 바쁘냐면은 거의 휴일 없이 바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병화분들 모두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각 계절별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병화분들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을목이 들어왔고, 학업이라던가, 학생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하시는 계약 부분에 있어서, 쇠지이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윗사람들한테서 내가, 이 월요일부터 좀 유리한 어떤 환경을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현장을 좀더 내가 일하기 편한 곳으로 배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디에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쇠지는 말 그대로 경험이 많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운 쪽으로는 내가 왕성한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조금 손을 놔도 되는 하루거든요. 계약이라든가 문서라든가, 또 어떤 회의, 거래, 계약, 구매,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이 월요일에 펼쳐지게 된다면 내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그것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뒤에서 뒷짐을 써서 관망을 하는 자세로 미일에는 그냥 손쉽게 취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그냥 묻어가시면 되세요. 아, 네코마미님 안녕하세요. 우리 실장님 병화일 주인데 정말 그래요. 아, 예, 제 가족도 병화예요. 네, 천간에 병화만 3개가 있습니다. 병화분들이 성격이 아마 주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쉬운 일가는 아니에요. 저는 정화보다 병화가 힘들어요, 사실은. 똑같이 대할 때. 정화는 그래도 음간이라서 좀 맞춰주는 게 있는데 제 입장에서 그래요. 어떤 특정 일간을 안 좋게 얘기하고 좋게 말하는 거는 제가 피해야 될 자세라서 말씀 조금 아끼고 싶은데 제 가족이 병화라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병신을 넘어갈게요. 화요일이잖아요. 20일이고, 이때부터 이제 무토가 입동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토가 전반적으로 1월까지 계속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토라는 건 뭐냐면 식상화 작용이에요. 토라는 것은. 여기서 식상으로 해당이 돼요. 식상. 전체적으로 식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을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화일간인데. 예, 그동안 요런 해석들은 좀 제가 잘안 들었는데, 자, 우선 화요일은 비견이 들어왔고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겁재가 들어왔죠. 그러면 신유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여름에 가장 왕성했는데 신유술 가을 단지에서는 이제 신체 에너지가 떨어져요. 이때가 바로 병이 되고 사가 되고 인묘가 되는 거죠. 병사묘가 되는 거고 이제 육친을 또 제가 안 적어드릴 수는 없어요. 육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육친을 먼저 적지는 마세요, 여러분. 육친은 가장 나중에 보셔도 되거든요. 별로 그렇게 와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편제고, 요거는 정제고요.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무술일이잖아요. 똑같이 식상작용에서 식신. 이것도 식신.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공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육친 저도 가끔 잠올때막 방송하게 되면 틀리게 적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막 녹화 다시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낮에 하죠. 자, 화요일, 수요일 어떻게 돌아갈까요? 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비견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친구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데, 이분들이 병지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천간에 들어왔고, 내 환경이 병지에 있다 그러면, 이날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요. 병화분들 머리는 잘 돌아가고, 또, 주변에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날이 될수 있거든요. 비효율적으로. 내가 일하는 곳이 사무실이 지하다.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돌아서 돌아서 몇 층을 갔다가 몇 층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누구 승인받고 결제받고 전화 한 통화만 끝나게 될 건데, 화요일은 이상하게 일이 자꾸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서 된다거나. 그리고 어떤 현장에 가는 것도 그냥 A에서 B로 바로 가면 되는데, 어디를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같은 결과물을 얻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일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져서 진행이 될수 있어요. 또 신이라는 게 움직이는 글자잖아요. 그럼 수요일은 어떨까? 이게 정요일입니다. 겁재가 들어왔죠. 병화 입장에서. 그리고 유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입을 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지에서 내가 내 분신을 하나 놓은 거랑 마찬가지고요. 이 사지인 수요일 같은 날에는 일진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요. 내가 움직일 그 공간이 없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영혼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이날 정요일에. 그래서 수요일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내가 나의 에너지를 유지를 못하고 양간이다 보니까, 이 병화 입장들은 양간이다 보니까 병사무에서 티가 많이 나요. 그 전주에 굉장히 에너지를 바닥나게 했던 어떤 사건이 계속 연달아 있어서 내가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요일에. 그래서 두통제를 챙기신다거나 비타민제를 챙기신다거나 힘이 나는 어떤 좀 강장제를 드신다거나 보약을 좀 챙겨 드신다거나, 이게 수요일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겁재잖아요. 병정하는 주변에 불꽃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의 불꽃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서 별로 반가운 기운은 아니거든요. 화요일, 수요일에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그중에서 수요일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일단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병화 입장 중에서는 이제 병자일주 분들이 아무래도 수요일에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힘들게 들릴 수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라던가 조언이 들어와도 그게 조언으로 안 들리고 욱할 수 있고,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22일 목요일은 식상화 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목요일, 금요일 펼쳐지신 걸 보면은 무술일에 식신이 들어왔고, 금요일에는 기해일이 들어와서 이제 기토가 상관이고, 해수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편관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해는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드디어 절태양의 절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흘러가요. 절태양이. 해자축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흘러가는데, 그럼 금요일은 그나마 상관이 들어오고 병화 입장 분들께서 이제 절제에 놓이게 되니까 어떤 한 현장에서의 일이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힘들었던 일의 라스트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단계에 대한 졸업, 뭐 논문을 드디어 완성을 하셨다거나, 또 어디에 발표를 해야 될 자료가 있는데 드디어 이때 결실을 보는 거죠. 이때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해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해일이 목기운, 나한테 인성이 되는 게 이제 장생지가 되거든요. 재화관이나 인성 위주로 해서 보셨을 때또 오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 결과물이 드디어 끝이 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즐길 수가 있는데, 토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재성이 들어왔어요. 편재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자는 여기서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지는 태지라고 했습니다. 응? 병인일주 정유일 운세 어떤가요? 친구 만나는데. 누가 지금 질문 주셨네요? 친구를 만난다. 운세가 어떠냐? 정유일. 병인일주. 병인일주. 인유. 인이, 그렇죠. 유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말은 친구한테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일주만 본다고 한다면, 내가 친구한테 정말 속마음에서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딴 얘기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좀 편한 날은 아니에요. 그냥 하하호호 맞춰는 주는데, 친구랑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야 될 말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쑥 내려가는 그런 날이 되실 걸로 하게 됩니다. 어? 잠깐만요. 무술일 안 했어요, 제가? 이거 안 했어요? 아유, 죄송해요. 22일 목요일 제가 안 했대요. 해명하는 일이 있는데요. 제대로 해명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딴 생각 잠깐 해가지고 22일 거 놓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무술을 볼게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도 식신이 들어왔는데, 임묘지입니다. 이 수리리 임묘지인데, 식신은 내가 하는 일, 사업에 관계된 일로 또볼 수가 있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에도 해당이 돼요. 어쨌든 하는 일로 보시면 돼요. 나의 재능이라든가 사업성. 지금 저도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재능으로 여러분들한테 운세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재능이 내 입장에서, 내 일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임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날 이 사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까 다른 분 얘기하실 때 저는 정유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 무술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해명을 잘 못할 수가 있고, 또 나에 대한 변호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변효력. 발음 잘안 돼. 변효력. 변호를 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얘기를 하고 대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민첩함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상황 대처 능력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술일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20일부터 입동까지 무토가 지금 병화의 빛을 흐리게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병화나 정화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토나 기토운이 오게 되면은 이 병정화의 빛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판단력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중에서 최강이 20일 목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게좀 떨어질 수가 있고, 회사에서도 무조건 운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를 무조건 잘 해두세요. 이 병정화 분들이 깜빡깜빡 할 때가 좀 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걸잘못 찾고 막 옆에 친구가 챙겨줘서 찾는다거나, 병화일간 분들을 가족으로 둔 분들 계시면, 물론 이제 일주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집에서 밖에서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집에서 자기 양말, 뭐 속옷, 하물며 리모컨, 안경 이런 걸잘못 찾아가지고 막 화내고, 이거 어디 있냐고, 당장 필요할 때못 찾으니까 계속 찾지 못해서 또 새로 사게 되고, 그래서 살림은 늘어나고, 그런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그게 이제 22일에 체감이 될수 있으니까 항상 메모해 놓으시고, 뭐못 찾는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좀 티나는 곳에, 표시가 잘 나는 곳에 좀 챙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목요일은 잘못하면 덤벙이가 될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23일 금요일 볼게요. 이건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흐름 가시 가는 거니까. 무술일은 어쨌든 그렇고, 기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해일은 이제 그 절지라고 했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드디어 힘들었던 게 끝나고 내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금요일이 될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아베크로디님 감사합니다. 아, 괜찮네.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면서 하니까. 그럼 이제 24일 날 볼게요. 24일하고 25일은 주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화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실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심지어 출근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자,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토요일에 경자의 경금이죠. 여기서 이제 재성은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그리는 거 보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수는 여기서 정관이라고 했고, 절태양의 태지에 놓였습니다. 병화일간 분들이. 편제가 이렇게 태지에 놓였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돈쓸 일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쓴다는 게 정말 실속이 있어서 내가 가졌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소비나 쓰임이 아니고, 그냥 가졌을 때내 마음에 좀 충족이 될 만한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기쁠 것 같아. 근데 좀 헷갈려. 이런 것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복권 같은 거. 아니면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홈쇼핑에서 어떤 화장품을 막 진짜 평상시 사고 싶었건데, 내가 쓸수 있는 양이 한 3배 정도가 이렇게 홈쇼핑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싼것 같아요. 뭔가 사면은 잘 샀다고 칭찬 들을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지를 수가 있어요, 토요일에.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토요일에 실제로 편제기 때문에 나한테 평상시보다 어떤 돈의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나한테 실속성처럼 남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비의 형태로 물건을 사면서 그 돈이 로그아웃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일 토요일에는 되도록이면은 내 통장에 돈을 남겨놓지 마시고, 엄마 통장에다가, 어머니 통장에다가 이렇게 좀 바꿔서 넣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계좌로 좀 돈을 옮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제 25일 일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축일이잖아요. 축은 여기 있죠.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제 상관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축일은 내 입장에서는 양지에 놓이는 부분인데, 정제가 들어왔고, 그래서 병화 입장들에서는 드디어 일요일에 정신을 차립니다. 정작 토요일에 돈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일요일에 돈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이날은 또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지갑을 잠굽니다. 지갑을 잠그고 돈을 함부로 안 써요. 그리고 축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양지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다른 때 양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축에서는 병화 입장 분들께서 드디어 이제 앞에 졸업했던 것을 누군가에게 보상으로 받아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어떤 감투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1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휴일이긴 할 텐데, 외출이 막혔다거나, 뭐 데이트를 못했다거나,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분들, 그분들은 이날 외출을 하실 거예요. 일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못 썼던 것들, 드디어 개인 시간을 이날 씁니다. 그러니까 여유롭습니다. 내가 밥 먹을 일이 또 생기거든요. 이 재성이 내가 밥 먹을 일도 만드는 일이에요. 실제로 토요일에 약속을 못하고, 아, 나 이날은 시간이 안돼 했는데, 일요일에 거꾸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나갈게요. 오늘은 이거 약속 있어요. 오늘은 일이 없어요. 오늘 한가해요. 이러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일은 아주 괜찮은 날이에요. 병화분들이 돌아다니시고 바람 쐬러 다니시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네, 개술관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개술관, 제가 좀 속정 좀 내볼게요. 죄송합니다. 김태훈님 안녕하세요. 이제 병화했어요. 나중에 타임라인 어떻게 될지 좀 고민되네요. 자, 이제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다가 정리기 맞겠네요.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정화분들 한번 볼게요. 여기 정화분들 오셨어요? 네, 김태현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셔서. 월해를 볼게요. 크게 일단은 배경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화인데 정화가 19일날까지 힘을 쓰고요. 그리고 20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무토가 이제 신정모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화일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일과 20일 사이에 큰 터닝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19일까지는 좀 뭔가 좀 흐름이 막혀있는 느낌? 그런데 이 무토가 이제 힘을 쓰게 되는 20일부터는 좀 속력이 붙어요. 이때부터는 밀렸던 일들이 속도가 좀 일어납니다. 화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진도가 잘안 나갔던 어떤 데이트 상대에 대한 감정적인 속도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추진력이 잘 붙지 않았던 것들이 화요일부터 드디어 속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을미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자, 을목이 들어왔죠. 자, 여기서는 그렇죠. 편인이 들어왔고, 미라는 것은 여기서 또 식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는 관대지입니다. 자, 양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대지에 놓인다는 것이 뭐 미숙해서 어떤 실수라든가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 판단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어디에 가도 적응이 완벽한 하루가 돼요. 일진으로 봤을 때. 특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 학생, 수험생, 뭐 대학원생, 대학생들, 이분들이 이 운세를 보시고 계신다면 편인이 들어왔으니까 내 위에는 선배일 수도 있고, 과외에서 지금 같이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내 위에 있는 어떤 그 선후배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미래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이 집중력이라던가 나의 에너지가 거의 풀세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정화분들이 양간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실수를 거의 안 하실 걸로 예상이 돼요. 실수를 해도 액땜을 하고 넘어가고, 또, 티도 잘안 나고.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볼때 정화분들이 유리하세요. 월요일에 어떤 다른 분들의 실수나 어떤 실책이나 이런 것들도 정화분들께서 그것을 큰 사건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신다거나, 월요일에는 실제로 조직에서는 해결사 역할을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학교라든가 이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는 어디에 이 사람을 배치를 해놔도 제 몫을 할 만한 사람,
아주 완벽한 사람, 키워보고 싶은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병신일 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날은 정화분들 입장에서 겁재가 들어오는 거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병화정화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 화요일 지금 지지를 보시면 신금이 들어왔습니다. 재성입니다. 정제고요. 그러면 신일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서 목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화분들이 화요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면, 일단 주변 사람들, 나랑 같이 상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눈에 띄어야만 하는, 돋보여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내 액면 그대로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이만큼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고, 돋보이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좀더 팔딱팔딱 뛰는 거죠. 이런 티도 좀 많이 내시게 되고, 상사한테 평소에 하지 않던 좀 듣기 좋은 립 서비스를 하게 되신다거나, 또 평상시에는 지갑을 잘 열지 않았던 정화분들이신데, 화요일에는 내 회사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를 쏜다거나, 아니면 뭐 떡볶이를 사온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좀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정요일이에요. 드디어 나와 똑같은 글자 정화가 왔고, 유라는 것은 아까 입을 뜻하는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편재가 되고요.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는 이 유가 드디어 장생지 환경이 됩니다. 제가 보는 거는 명리종정에 나오는 거랑 다르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보시는 거랑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양간 입장에서의 12운성을 음의 운동에서 보는 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자, 비견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편재가 들어와서 정화 입장에서 정화일간이 장생지에 놓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날 회사에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온다거나 경력 직원인데 우리 팀에 새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내 일을 도울 수 있어요. 아니면 옛날에 내가 같이 일했던 친구나 같이 사귀었던 어떤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같은 나와 인연을 맺고 지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메신저가 올수 있어요. 잘 지내느냐고 안부 전화. 그러니까 에너지가 덜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보태주러 오는 글자예요. 안부 전화로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택배로 어떤 선물이 도착한다거나 쿠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모티콘 선물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어쨌든 기분 좋은 날이에요, 이날은. 근데 다만 정하다 보니까 좀, 주변 인연이 아주 가까운, 원래 비견은 가족 친구지만, 이날은 병술월에서 정유일이기 때문에,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이날 이제 그냥 글자 배치를 봤을 때, 정유일이라서 다른 환경지에 비해서 식상화 때문에, 식상화 작용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 예전에는 친했었는데 지금은 친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수요일에 연락이 오거나, 내 조직으로 건널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무술일인데요. 여기서 토는 또 천간지지가 상관이 되고요. 그리고 술일은 병화 입장에서는 임묘지가 되었습니다만, 정화 입장에서는 이 글자가 양지 환경이 됩니다.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이게 자식이 된다 그랬고요, 식상이. 그리고 그냥 일반 싱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일하는 능력, 또 사업성, 움직이려고 하는 경제활동의 토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숨쉴 틈이 생기고, 회사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다거나, 일 때문에 미칠 것 같았던 분들, 또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곤해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그 숨쉴 틈이 생겼다는 것이 정말 나를 괴롭혔던 어떤 대상이 출장을 간다거나 잠깐 사라졌다거나 또 본인의 어떤 불편했던 상황이 목요일에는 제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으로 제가 해석을 쭉 해봤고요. 단한 가지 일주가 지금 떠오르는데 그 정화 일주 중에서 정미 일주가 있을 거예요. 정미 일주 같은 경우에는 숨쉴 틈은 쉬어지겠지만 이날 지지적으로 봤을 때 시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이렉트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제3자를 통해서 내 귀에 듣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안 좋은 날입니다. 그냥 들려도 흘려듣거나 일단은 참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식상하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입으로 내뱉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별로 도움이 안될 상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23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기해일이고요. 정관에는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정화 입장에서 그리고 해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관성입니다.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해자축에 해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는 태지 환경이 됩니다. 식신이 들어왔고 금요일에 내가 정화일간이 태지 환경에 놓였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될수 있어요. 사업가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임대료를 못 냈거나 또 직원들 월급 내주는 일 때문에 힘들었다거나 또 급여 지금 받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이안 좋은 상황이 얼마만큼 길어질 것인가. 이제 비관적인 상황으로 흘러갔었다면 전반적으로 드디어 긍정적인 소식을 금요일에 듣게 됩니다. 임대료를 뭐 할인을 받게 된다거나 낮추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금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있는 이 직종, 현재 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희소식이 금요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은 기쁜 날이고요. 자, 24일도 볼게요. 토요일이고 경자일이죠. 이제 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정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또 이제 자수는 편관이 됩니다. 절태양에서 지금 보시면 양지 다음에 태지로 흘러왔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일이니까 드디어 이제 절지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에요. 정재가 들어왔잖아요. 정재가 들어오면 드디어 나한테 실속이 있는 활동, 실속이 있는 돈, 또 육친으로 따지게 되자면 남성들 입장에서는 나의 여자친구나 또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죠. 육친으로 봤을 때도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 소비 활동 이런 걸 봤을 때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그동안 주로 옷을 사는데 돈을 썼다. 그러면 이제 식료품 사는 쪽으로 돈을 바꿔서 쓰게 될 확률이 높고, 아니면은 남편과 이제 내가 돈을 쌍방울로 같이 맞벌이를 했었는데 분명히 내가 쓰는 돈은 집세로 들어가고 남편이 쓰는 돈은 아예 교육비로 들어갔다면 이게 이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 벌었던 수입의 전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의 전환, 또 활동의 또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래 가기로 했던 곳이 서울이었는데 다음 주에 가게 될 것을 바꾸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부산이나 제주도로 가겠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25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신축일인데 예, 신금이 들어왔다 보니까 편재가 들어왔고, 축일은 역시 여기서 또 식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축일은 정화 입장에서 임묘지에 놓입니다. 일단 신체적인 활동은 떨어집니다. 신체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 이런 부분은 일요일이기도 하지만 떨어지고요. 어디에 가시려고 했는데, 그 활동 자체가 꺾여서 집에서 지내시게 되거나, 데이트를 하러 가시기로 했는데, 데이트를 가지 않고, 그냥 어떤, 갇혀있는 공간에서 내가 활동을 하게 계획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출보다는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이 묶이는 하루가 되는 거고, 활동성도 그래서 묶이는 부분인데, 정신적인 활동만은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날, 임묘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화일관 입장에서의 또한 주를 쭉 열어봤는데, 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날보다 금요일이 좀더 좋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채팅창 잠깐 볼게요. 아, 예, 이보라님 안녕하세요. 스퍼드 레너님이세요? 아, 네네, 일간별 운세예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이방 성격 잘 모르시면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기존 분들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채팅방 못 보고 계속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정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또 적을게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또못본분 계시네요. 아, 해피걸님, 따님이 정화일관이세요? 그렇군요. 전진양님, 죄송합니다만, 개인 운세는 여기서 보지 않습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는요, 이제 19일 날짜부터 보게 되면 을목일인데, 을목이 들어왔죠. 여기서 을목은
정관입니다. 그리고 민은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19일부터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제 정화가 힘을 쓰고 20일부터는 무토가 힘을 씁니다. 11월 7일 입동까지. 그러면 역시 똑같이 사오미에서 힘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 미일은 쇠지의 노입니다. 무토 일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관이 들어왔잖아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일이 될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자면은 자신의 사업상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공간, 직장 생활이 또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쇠지에 놓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일 처리는 돼요. 내가 없어도 조직은 돌아가는 날이고, 그리고 이 을이라는 것이 아까 나선형 운동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입장에서, 무의 입장에서는 관이다 보니까, 재가 간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수의 기운으로 봤을 때 내가 재성인데, 재성이 미일에 놓이게 된다면, 양지거든요. 이건 이제 그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무토를 하고 있지만 재성으로 봤을 때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임수 얘기를 꺼내는데 내 재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양지기 때문에 나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19일은 어떤 일에 대한 통보를 기다린다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일, 특히 19일은 괜찮은 날입니다. 무토 분들께. 그럼 이제 20일 갈게요. 화요일이고 병신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편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정요일이니까, 이땐 또 정인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신유가 이제 연달아 옵니다. 화요일에 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식신이 되는 거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들어온 부분이죠. 병화랑 똑같습니다. 12운성 그 흐름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걸록, 제왕, 쇠가 끝나고 나서 신유술에서 똑같이 이렇게 병사매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무토는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12운성 이름 자체는. 그럼 화요일은 어떨까? 편인이 들어왔고 병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편인이면은 나에게 서포트를 해주는 윗사람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학업이라든가 문서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구매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꺾입니다. 월요일은 괜찮았는데 화요일은 내 기대치보다는 좀잘안 풀려요. 화요일까지 답을 듣기로 했던 일이 있었는데, 지연된 건 아닌데, 거의 퇴근 직전에 내가 답을 듣는다거나, 또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은 문서화가 깔끔하게 되어가지고, 나한테 전화도 오고, 메일도 오고, 이렇게 FM대로 좀 일에 대한 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혹은 지금 현재 일에 치여서 너무너무 힘든 대리직에 있는 분인데, 윗사람이 화요일에 갑자기 병원을 간다고 부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맡았던 일 자체가 화요일에 갑자기 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에 좀 힘이 들수 있어요. 또 항상 어떤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활동 없이 일을 하셨던 분들, 고정적으로 내가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일이 나의 어떤 천직이었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이나믹하게 여기 이 빌딩 갔다가 저 빌딩 갔다가 뭐 6층에 갔다가 지하에 갔다가 이렇게 이동이 좀 많아지는 신일이 될수 있습니다. 무토 입장에서.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실제 해야 되는 것보다 좀 과하게 일을 하고, 평가나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은 좀 떨어지는 날. 그게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애를 하나 낳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은 뼈와 살을 분리하는 고통을 겪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 알아주지 않는 거. 그게 화요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비유입니다. 근데 21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정요일이잖아요.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이제 유금이라고 하는 상관성이 들어왔는데, 사지입니다. 계약이나 구매나 사람들과의 구두 간의 약속, 전화 약속, 또 어떤 피드백이 필요한 공식적인 이런 그 물물 교환에 가까운 일들, 이런 것들이 멈추거나 지연되거나, 또 택배 같은 걸로 이제 비교를 드리자면, 오기로 했던 물건이 증발이 된다거나, 중간에서 이렇게 붕 뜨는 거.
그게 이제 수요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배달 사고 같은 거. 뭐, 분명히 나는 오케이 하고 그쪽에서도 피드백을 주고 크로스로 체크를 했는데, 체크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 거. 지연되고 보류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 그래서 다음날 다시 또 확인해야 되는 거. 1시간 걸려야 되는 일이 4시간 걸리는 거. 이런 일들이 수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2일은 어떻게 될까요? 목요일은 무술 일이고요. 같은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역시 인묘지입니다. 무토가 무술 일을 맞았습니다. 무무가 됩니다. 월화수 진행했던 일이 갑자기 내 잘못은 아닌데 주변의 어떤 사건이나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원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무무 말 그대로 없을 못자는 지금 발음이 같은 건데 다발적으로 무성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싹 리셋이 될수 있습니다. 이날 조심해야 되는 기운은 리셋입니다. 이게 묻혀버리는 기운이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수요일에 퇴근하시기 직전에 좀 상황 체크를 분명히 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놓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뭐 금전운이나 애정운이나 이런 것도 또 궁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수요일에는 좀 끌려다닐 수 있는 일들이 많고요. 식신상관이 지금 지지에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끌려갈 수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제대로 원하지 않다고 말을 못하고 아는 아라고 대답을 못하고 상대방의 부분 때문에 그르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무토분들은. 그럼 23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해일인데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해수가 지금 지지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이제 재성이거든요. 편재입니다. 그리고 해자축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드디어 절지에 놓입니다. 이게 이날부터 이제 절퇴형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금요일은 다행히 직장인분들께는 마지막 주중날이잖아요. 함께 일하는 그 동료분들, 또 직장 상사나 같이 일하는 밑에 팀원들, 이분들하고 팀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했던 일이 달라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화기애애했던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일순간 일 때문에 서먹해질 수가 있고 아니면 갑자기 팀 구성 자체가 인사이동이 통보가 돼가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빌딩 자체가 달라진다거나 떠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떠난다거나 일이 달라진다거나 주변과의 관계가 변할 수 있는 것이 금요일의 기운입니다. 그럼 24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경자일입니다. 이날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자수니까 여기서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식신이 들어왔고 본인에게는 이제 태지에 놓이는 부분인데 실제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에서 해방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쉬고는 싶은데 외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태지라는 거는 내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내가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출근을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식에 해당이 되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추진력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역시 태지이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결과가 떨어져요. 내가 하겠다고 벌려놓은 일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결과치까지 가거나 토요일에 깔끔하게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토요일은 그냥 20% 정도만 추진되다가 말아요. 끝까지 못 올라옵니다, 에너지가. 25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면 신축일입니다. 이때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이게 축일이잖아요.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양지입니다. 사업가가 만약에 일요일에 이 운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고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내 일을 밑에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내 부하 직원이 되죠. 이분들이. 이분들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고 실제로 일요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마워하게 될 사례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그냥 뭐 주부라던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쉬시고 있는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어떤 표현력,
또 가족들과의 어떤 친화력 이런 것들이 일요일에 드디어 회복이 됩니다. 그동안 무뚝뚝했다거나 가족들과 좀 서먹했다거나 이런 그 친화력이 재생이 되는, 회복이 되는 하루를 전체적으로 보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채팅창 잠깐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기토하겠습니다. 아, 네, 좀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좀 천천히 하니까 낫죠, 여러분? 막 급하게 읽는 것보다. 이제 기토예요, 기토. 개수는 저기 끝에 가서 할 거예요. 많이 멀었습니다. 기토 있나요, 기토 여기서? 기토 없으세요? 제가 이번에 신축년 기토를 몇 달 만에 올렸거든요. 참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안 밀리고 꼬박꼬박 잘 올리겠습니다. 자, 19일까지는 크게 흐름을 봤을 때 정화가 힘을 쓰는 부분이고요. 이제 신정무로 흘러가니까 무토가 11월 7일까지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20일부터는 내가 기댈 곳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신강이냐 신약에 따라서 입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해가 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무토 구간이 정신적으로 힘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좋냐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힘은 들어도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에요. 현재 기토들에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학업을 이룬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생긴다거나 나에게 실제로 소득이 좀 더 업이 된다거나 근데 본인이 해야 될 거는 많아요. 밭을 일궈야 하는 기간이고 자 그러면 19일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편관이 눈에 띄게 들어오죠. 그리고 미입니다. 미라는 것은 미토이고 비견입니다. 미는 지금 정화랑 12운성지 이름이 똑같거든요. 관대지입니다. 관대지. 기토가 관대지 노입니다. 편관이 들어왔고 기토일간 분들이 관대지 노인 날입니다. 월요일은요. 무슨 일을 해도 용서가 되고요. 무슨 일을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토분들께서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본인에게 편한 일은 아니에요. 편관이다 보니까 불편한 일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고 그동안 했었던 일과는 좀 정반대 업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개팅이라든가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우연히 오랜만에 들어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 사람을 이렇게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음간의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내가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는 하루예요. 이게 연애가 되든 금전이 되든 미루어 봤을 때 월요일은 내가 움직여야 이걸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직장에서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월요일 아침에 회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따라가서 이렇게 뭔가 배울 수 있는 외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외부의 손님을 만난다거나 회사에서 내가 뭐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팀 대표로 내가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근데 기토들 같은 경우에는 뒤로 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거나 자기 성격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기토들이 좀 약간 뒤로 빼는 성향이 있는데 월요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람들이 평가를 잘해줘요. 내가 하기 불편해도 내가 하기 싫어도 그래서 요 개운 팁은 월요일은 일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게 제 개운법 포인트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화요일부터 나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거예요. 아 네코마미님 안녕하세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예, 좀 더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미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제가 좀 걱정된 게 기축일주 분들이거든요. 기라든가 이제 기가 보면은 기묘도 있고 그죠? 기사도 있고 또 뭐 있어요? 기미, 또 기유, 신축 그 연도 할 때 제가 언급드리긴데 기의 일주라든가 기의 일주가 그나마 제일 낫고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 근데 이제 기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걱정되는 게 참고 참고 자기가 계속 저울질하다가 놓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을미일 같은 날이 왔을 때 기회가 들어오는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을목이 들어왔을 때 이게 껄끄럽다고 해서 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제 넘어갈게.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20일 화요일입니다. 병신일이고요. 화가 인성이죠. 여기서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죠? 그리고 신금은 여기서 상관이 됩니다.
그러면 신은 뭐냐면 정하고 똑같아요. 이 기토 입장에서는 목욕지가 되거든요. 뭔가 그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목욕의 기운이라 그랬는데, 목욕의 그 환경이라 그랬는데, 기토 입장에서는 우선은 병화같이 조우를 좀 보태줄 수 있는 글자가 일운이든 월운이든 이렇게 오면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병술월이죠. 우리가 지금 간과할 수가 없는 게 월운이 그래도 일운보다 좀 앞에 있단 말이에요. 병술인데 이게 술월이라서 조금 아쉽고, 그래도 병화는 병화예요. 병화 들어왔고 병신일이잖아요. 병병 이렇게 천간에 떠 있거든요. 20일에는 내가 일을 못해도 돼요. 심지어 실수를 해도 돼요, 여러분. 실수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병화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실수가 되던, 뭐 회사에서 정말 두각을 드러내서 부끄러워할 만한, 얼굴이 붉어질 만한 일이 된다 하더라도 기토분들이 월요일, 화요일에 심지어 수요일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신이 목욕지고 심지어 수요일 나오는 게 이게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유가 장생지예요. 목욕 장생으로 흘러가요. 내가 하는 일이 실수가 일어나거나 정말 조직에서와의 그 반대견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도 나를 예쁘게 보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조직에서. 그리고 혼자서 1인 기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하는 일이요, 아무리 방향이 잘못되더라도 월, 화, 수는 용서를 받아요. 미, 신, 유로 흘러가게 되면요,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이제 끌어나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축혀 세워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이 일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무토 구간으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월화수에는 빼지 말고 뭘 해도 좋으니까 뭐든지 질러보세요. 하지 않았던 농담도 좀 해보시고, 분위기 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 사람들한테 좀 자기답지 않은 행동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굉장히 매력지수가 올라갑니다. 수요일까지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커리어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다음 달 11월 초가 되면 이 일에 대한 보상이 들어와요. 아무리 길어져도. 이제 해자축으로 넘어갔을 때 좋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봤을 때, 화요일은 내가 많이 움직이고, 월요일보다는 덜 움직인다 하더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날이고, 이상하게 사람들 눈이 나를 쫓아다니고, 그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정유일이에요. 이때는 이제 화요일만큼은 아닌데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던져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오픈해서 뭐 온라인 상점을 하시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21일에 손님이 꼬여요. 그 손님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당장 뭘 사지 않는 손님이라 하더라도 한 시간 후에 자기 친구 데려와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이 팔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아무것도 팔아준 손님은 아닌데 SNS에 이 가게 홍보를 하게 된 거예요. 링크를 통해서라든가 SNS에 이제 퍼다 날라가지고 거기서 또 시너지 효과가 들어오고. 그래서 21일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아니요, 정화 끝났고요. 병화 정화까지 했어요. 기토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22일 목요일 볼게요. 이거는 무술일이거든요. 기토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겁재예요. 겁재고 겁재죠. 병술년의 무술일이에요. 그러면 술은 뭐가 되냐면, 정화하고 아까 제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양지에 놓여요. 지금 흐름 대충 아시겠죠? 이제 또 해자축으로 바뀔 거니까. 목요일은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나한테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일을 좋게 봐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다고 막 대놓고 칭찬하는 건 아닌데,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누가 와서 내가 들어야 되는 무거운 박스가 있으면 그걸 좀 들어준다거나, 혹은 나는 지금 내할 일이 끝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눈치만 보고 있는데, 술일이다 보니까 내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러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한번 해볼래요? 라고 위에서 나를 예쁘게 보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일을 이렇게 잔걸 하나 던져줘요. 그러면 목요일은 가만히 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묻어가시면 돼요. 묻어가시는데 이것도 역시 시너지가 커요. 주변에서 나를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에서 탁 끝나는 게 아니고 목요일도 살짝 이어져요. 그래서 겁재가 내 거를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가는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음간 입장에서 이렇게 좀 계속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은 기회일이에요.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헤일입니다. 여기서는 정제거, 정제가 이제 해수거든요. 그럼 해자축으로 지금 흘러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는 태지고요. 이제 뒤에 토요일, 일요일에 경자가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관이 들어오고 자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여기서 이제 절지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은 직장인 분들께는 마지막 날에서 의미가 크실 텐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바로 내 옆자리 팀원들 혹은 나랑 가까이 지내고 있는 팀장님 이런 분들께서 의미심장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태지다 보니까 뭐 연봉 협상에 대한 얘기를 미리 오늘 던져주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대한 어떤 소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을 것이다. 아니면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 건데 미리 알아뒀으면 좋겠다. 힌트를 줍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남녀관계로 따지게 본다면 친구가 없었던 분들 또 일할 곳 직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쉬고 있는 직장인 분들 기토분들 직장이 있었다가 없는 분들 아니면 오랫동안 일 자체를 지금 못해가지고 실직이 길어졌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면접을 보러 오겠냐 아니면 뭐 정식 어떤 그 복지가 갖춰진 직장은 아니지만 일을 한번 같이 해보진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락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요 10월 하순과 11월에는 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기토분들이. 그리고 기토분들이 이번 주간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 그게 본인의 식상작용, 특히 겁재가 지금 이 20일부터 작용을 부리게 되니까 내가 기대려고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기댈 수 있는 무토의 양간의 힘을 발휘하겠지만 계속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말을 발언을 하시게 되면은 기토는 역마거든요. 글자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웬만하면 긍정적인 걸로 이제 좀 기운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4일 토요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경자일이에요. 상관성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은 자라고 하는 편자가 들어왔고 본인 환경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동안 가게를 했었는데 가게를 접고 집으로 재택근무 형식으로 옮기겠다. 아니면 그동안 아이를 집에서 돌봤었는데 재택근무 기간이 이제 상황 종료가 되면서 끝났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이 없어서 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을 내가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시는 일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비전이나 방향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토요일에 가족회의를 통해서도 바뀔 수가 있겠고 단독 본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아까 아이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 맡길 데가 없어서 유치원이나 어디 뭐 외부에 자기 친정이라는데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알아보다가 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럼 이제 25일도 볼게요. 25일에 일요일인데 이날은 식신이 지금 신금이기 때문에 신축일이라 식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축이라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드디어 임묘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이제 비견이기도 하고 12운성으로는 임묘지예요. 식신이 들어왔는데 임묘지에 놓인 날이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기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체 활동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을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약속 취소를 하는 거는 상대방이 취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뭐 소비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요일은 지갑을 열었다가 다시 닫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축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속으로 참아요. 참고 인내를 하게 되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 그러한 기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25일, 1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주 기토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버럭 화내고 끝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며칠씩 이렇게 끙끙거리고 앓지 말라는 거. 예, 그게 답니다. 하시는 일이 크게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기토를 했네요. 아, 고래님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요. 자, 이제 그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갈게요. 기토까지 했습니다. 이제 색깔 좀 바꾸고 경금으로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경금 보겠습니다. 주변에 참 경금이 많은데
이게 또 새롭게 보이네요. 운세는 맹신하지 말고 재미로만. 네. 근데 막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잘 봐주세요. 맹신하지 말고. 자, 큰 흐름을 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죠. 정화가 신정무의 순서기 때문에 19일까지, 그리고 무토가 20일부터 해서 11월 7일 입동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게 19일까지일 거예요. 또 20일부터는 드디어 어떤 작용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눌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눌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잘 분출을 못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19일 을미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을목이 들어왔습니다. 재성입니다. 정재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토는 여기서도 그렇죠. 정인입니다. 정재와 정인이 천간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경금은 신유술 때 왕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오미 때는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그나마. 사오미 때 힘이 있고, 밑대가 뭐냐면 이 경금 입장에서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제 신유술로 가게 되면은 네, 경금이 몸이 완성이 되죠. 신체적인 에너지가 이때는 완성이 되는 3일이기 때문에 일진으로 봤을 때 19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 판단력이 옳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이렇게 속력이 붙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지난주처럼 그대로 일을 해야지. 그리고 원래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체크를 못 하시고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면은 월요일에 실책이 생길 수 있고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 실책이나 실책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크게 확장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제기 때문에 내 거, 원래 나의 어떤 그 원래 있었던 에너지원에 미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오늘 일어난 실수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계속 미적미적미적미적 누군가가 땜빵을 해줘야 되는 실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수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확대돼서 보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날 벌어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월요일은 좀 꼼꼼하게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고래님 지금 질문 주셨네요. 신약한 기토는 신축일에 힘들까요? 신약하다. 신약해도 자기의 직업성만 튼튼하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신축일이 일요일인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신약하다면은 꼭 그날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날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여쭈는 거라면 힘든 게 맞죠. 예, 식신이니까 신약하다면. 그죠? 마음은 힘들 수 있습니다. 신약한 기토는 신축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다룰 수 있는 답입니다. 자, 20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이고 병신일이죠.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비견 신금이 들어왔습니다. 관대지가 미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신유술 때 자기의 신체 에너지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때는 걸록지에 놓이게 되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걸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일을 벌여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하기 싫은 일, 불편한 일, 이런 내가 그다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FM 매뉴얼대로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새로운 것은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창의적으로 일을 벌인다거나,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막 야근까지 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화요일은 시키는 일 안에서만 하시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또 실제로 방해 흐름도 없습니다. 또 출장이나 이런 것들도 방해 흐름이 없기 때문에 화요일은 나한테 적이 있어도 적이 제거되는 흐름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 흐름이. 내가 하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안에서 부여받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봅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갈게요. 정요일이고요. 정화가 들어왔으니까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금은 여기서 겁재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입을 떳떳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이때가 이제 제왕지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얻습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신 분들께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 연달아서 또 남편의 일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외벌이 하시는 분들, 남편분이 그냥 혼자서 버신다 그러면은 화요일, 수요일 남편분이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성이 본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자식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식의 일도 화요일, 수요일 연달아서 크게 얻는 부분이고 왕성합니다. 근데 수요일은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이 아이가 아직 어리거나 또 자기 자식이 지금 현재 장성해 있는 경우, 나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왕지다 보니까 힘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 힘 조절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얻는 것이 있어도 살짝 작업을 하다가 다친다거나 특히 현장 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잘하게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자잘한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부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전적인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라면 수요일은 웬만하면은 안전사고 같은 것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한눈 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기다 날카로운 이 신금이 이 유금 속에 들어있는 날이다 보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할 때, 남들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뱉어내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또될수 있는 일입니다. 남녀 관계, 데이트 중인 분들, 결혼 아직 하지 않은 미혼 남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20일 목요일은 무술 일입니다. 인성이 들어왔습니다. 편인입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편인이 들어왔고, 술일은 여기서 걸럭제왕 다음에 오는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경금 입장에서. 그래서 회사 일에서는 본인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윗단에서 다 해결을 해요. 내 선배 직원이 해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일 처리를 챙기지 않아도 그냥 누군가가 시스템적으로 다 해준 거예요. 시스템상에서. 회사에서 이거는 이미 문서가 됐으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뭐 클릭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날. 굉장히 이일 자체가 편한 날. 내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일 처리가 되는 날. 그게 목요일의 흐름이고요. 이제 23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해일인데 정인이 들어왔고 이제 해자축에 해수가 들어왔죠. 여기서 또 경금 입장에서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자축이니까 병지에 경금이 이제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정인은 보통 뭐 어머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어머니가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내 환경이 병지에 놓이는 부분이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신다거나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일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학업이라던가 구매라던가 계약이라던가 거래 용지에 어떤 서류를 찍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이 흐름이 병지에 놓이게 된다면 내가 살펴봐야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나한테 어떤 불리한 계약 서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감춰진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시고 실제로 조직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독해지고 외로워질 수 있는 날도 이 금요일에 이 병지 환경입니다. 특히 양간 분들. 내가 이상하게 소외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 조직에서 열애를 당하고 있는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정보에서도 정보 공유가 나한테만 오지 않는 거. 그게 금요일에 나에게 왔다는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24일도 보겠습니다. 경자일이고요. 드디어 같은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자수는 여기서 이제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드디어 사지에 놓입니다. 사지라는 것은 병지에서 내 분신을 하나 더 낳아서 이제 사지 때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인데요. 비견이 들어왔는데 내가 사지 환경에 놓였다는 것은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장거리를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하는 게 금요일에 펼쳐질 수가 있고 회식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업무의 연장선. 그래서 토요일은 그 회식 뒤에 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아무런 개인 약속을 잡지 못하고 말 그대로 파김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경금 일간들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 마시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는 어디 고향을 가기 위해서 장거리를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금요일에 그런 희생을 할 싹을 자르시는 게 좋겠죠. 회식을 가지 않고 양해를 구한다거나 반차를 해서 미리 에너지를 쓸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토요일에 에너지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은 신축일입니다. 또 넘어가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축일은 여기서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죠. 지지로.
그리고 축은 실제로 경금이 임묘가 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은, 나만 이제 에너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일요일은 진짜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그릇 자체가 텅텅 비었어요. 그 자리를 이렇게 내가 유지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요일에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건강적으로 몸살도 날 수 있습니다. 네, 몸살만 나면 다행인데 다음날 이제 월요일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경신 미리 또 적어볼까요? 이게 또 축일 단위가 이민이 되잖아요. 월요일 같은 경우 이게 26일이 되겠죠. 이날 쓸 에너지가 남아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수가 또 식신의 식상 식신작용이 또 천간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건 또 재성이거든요. 식신 편재가 이렇게 천간지지로 오게 되는 부분이라, 호랑이 이는 이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절지거든요. 그래서 26일 월요일에 큰 사고를 치지 않으시려면, 24일, 25일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경금했습니다. 이제 또 기다리실 테니까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니까 좀 어때요? 녹화 방송 때보다 좀 낫습니까? 자,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또큰 것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19일까지가 신정무 순서로 해서 정화가 힘을 쓰고요. 그 다음에 20일부터 해서 약 이제 11월 7일 입동 때까지 해서 무토가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면 음간이긴 하지만 인성작용이 있고 20일부터는 아무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외부의 일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는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흐름 자체는 19일 전에도 있겠지만 19일까지와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교를 못할 정도로 많이 눌릴 것입니다. 많이 참아야 하고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식상이 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 흐름을 막는 것이 무토입니다. 자, 을미일 보겠습니다. 19일이고요. 을목은 여기서 볼때 재성입니다. 재성은 어떤 재성이냐면 편재입니다. 지금 저희 신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토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편인이 됩니다.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미토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미 환경을 또 어떤 환경으로 볼 수가 있냐면 다른 일간에서도 이제 제가 언급했던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신금 중에서 제가 요때 걱정이 되는 건 신축 일주. 요 일주가 좀 걱정이 돼요. 여섯 가지 일주 중에서 신축 일주 같은 경우는 좀 게을러요. 그리고 자기 신념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움직이지가 않는데, 을미일 특히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천간에는 을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이제 많은 에너지들을 쑤셔 넣으려고 일진으로 24시간 들어올 텐데, 그게 언제 가장 강하냐면은 아침과 점심때가 가장 강할 겁니다. 아무래도 목에서 화로 가기 때문에 일진 중에서 흐름을 봤을 때 그렇고요. 음수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덜할 텐데 오전부터 좀 시달림을 받아요. 이 신축일주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일주들은 잘 걱정이 안 돼요. 그렇게. 신축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일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오전에 움직일 일이 생겼는데 그게 오후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취소되고 번복될 확률이 높고, 또 전체적으로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요청은 받았는데 그게 무산이 되고 뒤집어질 일이 많고요. 또 이게 미일이다 보니까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흐지부지 되는 일. 처음에는 위급한 것처럼 나에게 요청이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뭐그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신금일관이에요. 신금들은 워낙 재주가 많으니까 어디 출동을 해야 돼요. 오전에 요청을 받았어요. 뭐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오후쯤 돼서 한 3시, 4시쯤 돼서 해결이 됐다고 이게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빨리 온다면 그 피드백이. 그래서 월요일에는 굳이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되는, 자연스럽게 어차피 해결이 될 예정이거나, 알고 보니까 내용을 까봤더니 별 그냥 심각한 일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거나, 네, 그런 흐름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화요일 보겠습니다. 병신일이고요. 자, 그러면 관성이 들어왔죠.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금이니까, 예, 이건 원숭이 신이거든요. 겁재입니다. 자, 그러면 신이니까 이 신일에서 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겁재지에 놓이게 되면 제왕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을 이 정관으로 보셔도 되고, 또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관을 자식에 대한 기운으로도 보게 될수 있어요. 또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남편의 일로 또 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왕지라 그런다면, 이날 화요일은 굉장히 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한 발자국 움직였는데,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큰 수주권이 들어올 수 있고, 실제로 어떤 발주권이나 또 계약을 따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른 병술월이니까 이거는 가늠하고 보셔야 될 겁니다. 월별 운세는 따로 링크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20일은 운이 좋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얻을 수가 있어요. 정요일은 어떨까요? 이게 편관입니다. 편관이고, 유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신금 입장에서는 비견이 되죠. 그리고 우리 환경지로 보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걸록지가 됩니다. 실제로 하기 싫은 일을 던져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환경에 수요일에 던져졌어요. 이동을 하거나, 실제로 어떤 내가 원래 했던 분야가 있는데 그 일하고 전혀 반대되는 일 오다가 떨어졌고 부당한 어떤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은 결과치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했을 때 내가 싫은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손해예요. 그러면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원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서인데 오늘은 내가 하는 말이 먹혀들어요. 자기에 대한 변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이고요. 고소고발권이나 내부고발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수요일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요일보다는 수요일이 낫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이제 목요일 볼게요. 이거는 무술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둘다 인성이 들어왔죠. 정인이 천간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술일입니다. 신금 입장에서 술일은 음간이기 때문에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날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해야만 했던 일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준비를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목요일 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끔 상황이 변할 수 있어요. 굳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서포트를 하게끔 조직에서 배당 배치를 해주고, 또 실제로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요일에는 퍼펙트하게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왜냐면 관대이기 때문에 양간 입장에서는 관대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실수나 실책이 나올 수 있는 일진이 될수 있지만, 음간 같은 경우에는 이 관대에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장비가 그 풀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공고를 갖춰도 이날 관대지의 음간들은 어디에 던져놔도 그다지 양간들만큼 실책이나 실수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양간과 음간의 차이인데, 목요일은 그래서 상황이 불리하고 복지가 불리하더라도 내가 한 80%에서 90점 정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점수 자체를. 그래서 무술일에는 내가 리더를 할수 있고, 평상시에 서포트나 지원에서만 업무가 끝났던 사람도 내가 대장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준대장 역할을 할수 있는 날이에요. 아, 경서일주 들어오셨어요? 송소피아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만 버텨보세요. 병술월 지나가게 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나쁜 월은 아닌데, 태어나신 계절이나 이런 것도 가늠을 해서 봐야 되니까, 일지는 참고해 주세요. 경술이면은 다른 경금보다는 조금 더 힘드신 일주 같으세요. 자, 23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기해일인데, 기토는 이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 편인입니다. 그리고 해수가 이제 해자축 방향으로 흘러가는 첫 글자인데, 이제 식상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이제 해자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드디어 관대 다음에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오게 되면 장생의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해일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신금이 목욕지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약 서류를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A 회사 거고 하나는 B 회사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한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애인으로 치자면 A를 만나기 위해서 B를 정리를 해야 되는 날인 거고, 회사로 치자면 A 회사로 가기 위해서 B 회사와의 계약 커리어를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차갑게 굴었던 사람이라면 금요일에는 윗사람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살짝 좋은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편법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해수는 뭐가 섞인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넘어갈 만한 어떤 그 약삭빠른 꾀를 부릴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이 금요일에.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간다고 둘러대고 반차를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말로 둘러대긴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금요일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했던 행동들인데 금요일에는 그게 먹혀들더라. 그게 이제 일진이고요. 이제 24일 토요일 같은 경우도 볼게요. 어쨌든 금요일에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그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선을 넘게 되면은 당연히 벌을 받는 거지만 일진상으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해도 티가 안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자, 경자일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자수는 여기서 식신입니다. 그리고 장생지에 놓이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언급드렸듯이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내가 환경적으로 장생지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반대로 내가 연락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그래서 사람이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안부 전화를 한다거나, 이상하게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평상시 안부 전화 잘 안 했는데. 그래서 24일에 전화기를 들고 메신저를 막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실제로 이도저도 아닌 경우는 요즘 마스크 쓰시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일부러 바람 쐬러 나가실 수도 있어요. 이제 25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신축일이라서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이죠. 비견이 들어왔고요. 축일입니다. 자, 축은 여기서 또 인성인데 편인이고요. 축은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 절태양의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과 주고받는 부분에서 내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이날 내가 뭔가를 주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도로 어떤 선물을 받는다거나 위로나 위안을 얻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많은 위로나 활력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요일에. 그냥 서점에 갔다가 지나가는 음악을 듣고 내가 과거의 일이 생각나서 힘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추억에 젖을 수도 있고 감성적으로 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신축일 자체가. 감성적으로. 일을 하신다거나 시험을 치시기에는 좀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고요. 예, 본인의 그런 감성적인 욕구를 충만하시기에는 괜찮은 날이에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21일, 22일 그리고 제일 피크가 23일에 인기운이 높아지고요. 요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 남았죠. 자, 색깔 조금 다르게 제가 표시를 할게요. 임수입니다. 임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또 큰 거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신정모 순서기 때문에 19일까지는 정화가 힘을 쓰고요. 이제 여기 무토 11월 7일 입동 때까지 무토가 힘을 쓸 것입니다. 무토 구간이 더 길죠. 그래서 뒤에는 관성이, 그리고 앞에 화일간이니까 재성이 이렇게 힘을 쓸 텐데, 19일은 짧아서 19일까지는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뒤에 무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임수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19일이 딱 저물면서 오후 때부터 아마 이 기운이 들어올 텐데,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되세요. 아, 임수 계세요? 예, 이제 잘 들어주세요. 을미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을목이 뭡니까, 여기서? 여기서 상관이죠. 그리고 미토 같은 경우에는 관성입니다. 예, 미토는 관성이고 정관입니다. 그럼 미일은, 임수는 겨울에 가장 왕성한 글자이기 때문에 사오미 여름 글자에선 절태양,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양지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사업이나 그 본인의 어떤 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여유로운 날이에요. 그나마 여유롭고 느긋하고 앞에 뭐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인수인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합병이라던가 누군가로부터 에너지가 건너오는 물질적인 부분이 건너오는 흐름이 월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전주에.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이 월요일에 임시로 나한테 넘어올 수가 있고,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일. 예, 미일이긴 한데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일날에. 그럼 20일부터 볼게요. 병신일이고요. 병화가, 발음 좀 조심해야 됐네요. 병화가 천간에 이제 편재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신일은 여기서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신은 뭐냐면 임수일간 입장에서 장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 목격, 관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지금 하는 거는 임수양간이고요. 편재가 들어왔고 장생지에 놓였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편재가 또 아버지도 되고 또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모시는 시어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본인들보다는 위에 계신 분들, 육친적으로는. 또 금전적인 경제 흐름을 또 담당하고 있는 육친 구성이긴 한데 그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일단은 에너지가 큰게 들어와서 화요일과 수요일은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화요일은 일폭탄입니다. 일진으로 얘기를 하자면. 멀리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출장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박람회 같은 거. 또 뭐가 있냐면 회사에서 뭔가 이제 그 온라인이라던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게시물 컨텐츠가 있어요. 그거를 왕성하게 처리를 하고 누군가에게 물건을 이동을 하고 갖다 줘야 하는 물류 이동에 관련된 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류 이동. 원래 지몬기는 그 나의 보직이 아닌데 뭐 운전을 하는 이런 보직은 아닌데 갑자기 운전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신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움직여서 내가 옮겨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외부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내근직이었다면, 내근직의 일을 잠깐 오늘 하루 포기하고, 한 3, 4시간 밖에 일을 거들어줘야 될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정유일을 보겠습니다. 정화는 여기서 정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유금은 여기서 정인이 되는 거죠. 지지로. 그리고 장생지 다음으로 오는 부분이니까, 목욕지라고 하는 환경지가 놓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재가 들어왔는데,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된 부분이죠. 정재는 남편분들한테는 여인에 대한 기운이고, 그리고 이 목욕지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그 상황 판단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세상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둘다못 가지는 거죠. 불안정합니다. 이 목욕지 환경 자체는 운 자체가 일진으로 봤을 때, 혹은 다른 뭐 세운이나 대운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도 불안정한 기운이다 보니까. 오전에 결정했던 일이 오후에 번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새치 혀 때문에 내가 원래 가기로 했던 비전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본인의 판단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들어오기로 했던 예정되어 있던 길이 막히면서 불안정한 기운이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내 위에 있는 상사의 잘못된 판단 미스. 아니면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어떤 회사 자체에서의 윗선에서의 판단. 이걸 이제 가정으로 옮겨 보겠다면 임수일간이 학생분이신데 나는 더 높은 학교에 원서를 내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나의 일부분만 보고 나의 적성을 무시하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결정해 버리는 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은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윗사람들, 나보다 연륜이 있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공경의 뜻을 표했던 사람들이 내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20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또 무술 일인데요. 관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간지지에. 편관이 천간지지에 들어왔고요. 술일은 임수일간에게 봤을 때 관대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편관이 들어왔고, 이제 관대지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 수의 흐름을 막는 것이 모토라고 했습니다. 막는 것이 최고치가 되는데, 이 막는 것이 수요일과 똑같이 흐름이 이어져서, 이 술이 되면은, 감춰져 있던 일 때문에, 나를 포함한 전체가, 이제, 그게 실책으로 판정이 될수 있어요. 이게 가을 글자, 끝 글자인데, 이 술이 오게 되면은, 내가 관대에 놓이게 돼서, 양간 입장이다 보니까, 판단이라든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일에는 그래도 뭐80% 정도만 진행이 돼서 20% 정도 뒤집을 수 있는 운이 있었다 그런다면, 목요일에는 이제 그 선을 건너가 버려요. 이제 번복을 할수 없는, 픽스되는, 완전 고정이 되는. 그래서 목요일에는 원치 않는 부서로 내가 옮겨야 될수 있고, 아니면 내 위에 상사가 바뀌었는데 그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만 그 상사의 소속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혹은 월화수 이렇게 넘어왔을 때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한 매매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목요일에는 이제 취소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수요일까지는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아, 뭐 잘못했다라고 이제 인지는 했는데, 이제 목요일 넘어와서는 취소가 안 되는, 잘못된 결정으로 가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기해일이고요. 이때는 이제 정관이 들어왔고, 임수입장에서 정관이 들어왔고, 이제 해수가 들어왔으니까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해자축으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걸록의 요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잡기가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운에는 고저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바로잡기가 가능해요. 금요일에 바로잡기가 가능하고, 이 해는 뭐가 섞인 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험난합니다. 특히 오전보다는 오후가 험난하고, 바로잡는다는 것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잡는 게 아니라 나와 거리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조직 단위로 월화수에 잘못됐던 일들을, 월화수목까지 잘못됐던 일들을 이 금요일에 바로잡기가 가능합니다.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요일에 어쨌든 운이 다시 상승을 하고요. 25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경자일인데요. 자, 편인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이제 자수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는 여기서 제왕지에 놓이는 날이고요. 계약이라던가, 거래라던가, 구매라던가, 또 이제 어떤 구두 간의 약속들, 또 1대1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협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왕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토요일에는 나에게 힘이 끌려옵니다. 특히나 경자기 때문에 이 자에서 내가 어떤 힘을 받냐면, 자는 옷걸이 글자처럼 생겨서 끌어당기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오화를 끌고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라는 것은 나한테 재성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오가 재성인데, 토요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다음 주에 내가 뒤집을 만한 힘을 자축에 지금 힘을 모아놓는 거죠. 왜 게임으로 치면은 게이지 상승하는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힘을 비축을 합니다. 비축을 하고 폭발할 수 있는 힘을 응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임수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해도 칼을 갈고 있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 활동을 하실 거고, 실제로 뭐 어떤 공부를 하신다거나, 뭐 자격증 공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다음 주에 내가 뒤집을 만한 어떤 회의 자료를 만드신다거나 작업물을 만드실 가능성이 높고, 이제 25일, 일요일로 넘어가자면 신축일입니다. 이때는 정인이 들어와 있고요. 천간에. 축일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걸록 제왕을 거쳐서 이제 축일이다 보니까 이게 걸록 제왕 다음에 쇠지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 환경지로 들어오게 돼요. 일요일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을 하셔서 계속 연달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더더더더 상승합니다. 물론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커리어 쪽으로는 바로 잡아주는 부분이고, 나에게는 힘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의 운의 저조함, 물론 금요일은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으나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하지만 24일과 25일에는 만회가 되실 거고, 월 전반보다는 월 후반이 임수일관 분들께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다른 분또 10월 30일에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직 좀 남았네요, 그죠? 네, 주말에 힘을 좀 많이 비축해 두십시오. 드디어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개수 얘기하신 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자,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간이네요. 길었습니다. 큰 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19일까지는 정화가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입동인 11월 7일까지 힘을 쓸 것입니다. 신정모 흐름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럼 19일 월요일은 을미일인데요. 이제 을목은 여기서 봤을 때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미토는 여기서 편관이 되는 거죠. 미라는 것은 여러분, 이 환경지에서 우리가 그 간목하고 계수가 임묘가 되는 글자예요. 안 잘렸죠, 그림. 예, 네, 제가 화면 조정 좀 해놔서 안 잘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목과 계수가 임묘하는 글자다 보니까, 계수는 음간이라서 참 영리하거든요. 영리하고, 또 참을성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계수를 그렇게 막 망가진 계수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참 현명하신 분들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라는 글자를 보시면 하늘 천자를 품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간 부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강의할 때도 그렇고. 자, 을미일은 그래서 식신이 들어왔고, 결론은 이 미라는 글자가 들어왔는데, 일주 중에서 좀 걱정되는 건 개축일주 분들. 개축일주 분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 자기 자리를 이제 충돌하는 일진으로 왔는데, 다행히 하루라서 끝날 거라서 걱정은 안 됩니다. 자,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거 하시는 날이에요. 이 미일이. 왜냐면, 임묘일이긴 한데, 식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발언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잖아요. 외부로 나가고 싶은 힘일 수도 있어요. 이 신체 에너지 같은 경우가 들어왔는데, 근질근질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 왔기 때문에, 이제 신체 에너지는 떨어지지만 생각은 굉장히 힘이 커져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막 부추기면요, 개수는 끄덕끄덕하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아, 오늘 힘들지, 오늘 저기 반찬해가 어디 놀러 가자. 아니면 지금 쉬고 있는 개수분한테 잠깐 나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 개수일간 분들이 거기에 휩쓸려요. 자기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나 가기 싫어 이게 아니고 끄덕끄덕끄덕하면서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 없이 끌려갈 수 있어요. 임묘지다 보니까 묻어가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은 팔랑귀가 될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을이라는 게 이게 목의 힘을 지금 보시면 식상에 해당하는 자리잖아요. 이게 이제 운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천간 글자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집에 계시던 분도 밖에 나갈 수가 있고 누가 이렇게 전화만 하면은 불러내서 이렇게 밥 먹이기도 참 쉬운 날이에요. 그래서 개수분들이 외롭고 고독하게 있다. 그럼 월요일에 당장 만나자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20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간 쪽에서 보시게 되면 관이 들어와서 개수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누구 눈치를 볼수 있어요. 입동 때까지 눈치 봅니다. 개수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눈치를 볼까요? 자, 병신일 보겠습니다. 우선 화요일입니다. 병화는 재성이에요.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일이죠. 여기서 신은 인성입니다. 정인이 들어왔죠. 지지로. 환경적으로 뭐냐면 이 신이 사, 오, 미 다음에 신유술로 흘러들어가는 신이에요. 여기서는 임묘지 다음 운동이기 때문에 사지 운동입니다. 양간으로 보자면 이제 거꾸로 운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적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어서 사지가 아니고 정재가 들어왔는데 사지에 놓였다 그러면 개수분들은 우선은 아까 월요일하고 또 입장이 살짝 달라지는 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졌어요, 지금. 이동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 이상하게 나가면 CCTV가 여러 대 있는 것처럼 불편해요. 에너지가 현재 떨어져 있고, 또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나 혼자서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부담스럽고 버겁고, 그래서 화요일은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숙제가 많은 날이라고 할수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개수분들 느끼는 부담감이. 직장에 나갔는데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일처리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어디 학원에 가서 수강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나보다 학업 성적이 좋아 보여요. 나만 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화요일은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응원과 지지가 상당히 필요한 날입니다.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수요일도 볼게요. 수요일은 정유일이죠. 이날은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일은 이 입을 뜻하는 유라고 했는데 이 지지로 들어온 글자를 보시게 되면은 편인이죠. 그리고 유가 바로 이 개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병지에 해당이 돼요.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우선은 육친만으로 보자면 내 윗사람, 내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 아버지 이런 분들이 몸이 아프실 수 있는 날이죠. 그냥 액면 그대로 보자면. 하지만 우리는 일진을 보는 거니까 나의 금전 흐름에서 내가 돈을 더 많이 써서 사람들을 위로를 해줘야 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의 말을 내가 더 많이 경청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이. 수요일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날입니다. 개수분들께 내가 뭔가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개술관하고 내가 친한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말지 마음이 복잡하면 수요일이면은 털어놓으셔도 돼요. 21일에 개술관 찾아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고독을 덜 수 있습니다. 내가 털어놓는다고 해서 개술관 분들이 병지에 놓였다고 해서 개술관 분들이 외로운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나를 위안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나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럼 22일은 어떠냐면 목요일이죠. 무술일이에요. 무토는 여기서 관성입니다. 자, 정관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자, 거꾸로 간다 그랬잖아요. 술일은 개수 입장에서 어떤 날이 되냐면 이제 병사묘를 거쳤으니까 여기가 쇠지가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일로 수요일에 누군가에게 위안을 줬다면 목요일은 내가 회사에서 조직에서 뭐 사장이든 사장이 아니든 거기 오너든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는 위치건 간에 가정 안에서 그냥 가정주부라도 놀고 있더라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이 돼요. 누군가한테. 본인의 마음은 많이 다운이 돼 있겠죠. 목요일에. 왜냐하면 관적으로 많이 눌리니까.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중심이 됩니다. 이 술 속에서 내 마음과는 반대의 글자인 정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우러져서 정계가 서로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극으로 배웠습니다만 이 무술은 사실은 개수를 빛내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입니다.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어느 정도 실현을 줘서 개수가 더 빛나도록 더 개수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빛내주는 글자 착한 방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목요일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도 조직에서 수장으로서 빛이 나고 또 그 사람만의 가치가 빛날 수 있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어도 목요일은 그 사람의 존재가 힘을 얻습니다. 쇠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23일 금요일은 어떠냐면 기해일이죠. 편관 기토가 천관으로 들어왔고요. 해수는 뭐가 섞인 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겁재 글자가 됩니다. 지지로. 그리고 해자축으로 흘러갑니다. 해자축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 쇠지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왕지. 여기서는 제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금요일이고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 제왕지에 놓인다고 그랬는데 이날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단점을 지적을 당할 수 있어요. 단점 지적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큰 어떤 교훈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그렇게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가정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게 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개수분들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자리를 비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쌓아놨던 공을 가로챔을 당한다거나 그동안의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왕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신다면 크게 없고 작은 것을 내놓고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마음적으로는 목요일날보다는 편할 겁니다. 뭔가를 뺏긴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 남았네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경자일입니다. 경자일. 경금이 들어왔죠. 정인이 들어왔고요. 이제 자수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는 해자축 방향으로 가시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걸록지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정인이 들어왔고 걸록이 놓이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10월 24일에 뭐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친다거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놀고 싶은 거 꼭 참아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끝까지 밀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이날 출근을 하시거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도 커버가 되고, 또 일적인 부분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방해가 안 되는 날입니다. 다만 자기 때문에, 이게 자일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바운더리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게 끌어당긴다거나, 또 괜한 곳에 가서 내가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그런 불필요한 인들을 끌어당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자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게 좋고, 이제 마지막 일요일은 신축일인데,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예, 축토는 여기서 편관이 됩니다. 지지로 이제 편관이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축일이니까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일요일은 다른 분들은 거의 쉬시게 될 건데, 이 개수일간들 중에서 개축일주라던가, 또 밑에 또 어떤 글자 있는 개요, 그쵸, 여섯 가지 일주가 있으니까, 아, 괜찮겠네. 개축만 빼고는 다 제가 볼 때는 이동이나 활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 이제 편관이 들어와서 관대지에 놓였다고 그러는데, 뭔가를 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활동성.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탄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부분이고, 곧 봄의 글자로 가기 위해서, 월화수 봄의 글자로 가기 위해서 개수분들께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집안 정리를 하시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 미니멀리즘을 실천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밀린 일들이 있다면 이 축일에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이제 밀렸던 일들을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날로 숙제를 완성하신다거나, 아까 다른 일을 할 때처럼 완성을 하시는 날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축일에 이 일요일에는 드디어 오랫동안의 일을 완성하시고 문제 해결을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개수까지 주간 운세를 좀 길게 운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도 좀 밤에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낮에 방송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좋아요도 많이 찍어주셨네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주간 운세도 제가 상황 봐서 이거 실시간 방송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앞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가지고요. 녹화본으로 새로 다시 링크 올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